이거를 상대편 선수한테 패스를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아 이강인이 이런 건 진짜 아쉽다. 이걸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볼도 아니에요. 수비랑 경합 상황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서 옆에 있는 비티니한테 공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볼인데 이런 볼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누적이 되지 않았을까. 왜 감독들이 이 선수가 지쳤다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혀 압박이 없고 프리한 상황이잖아요. 이 프리한 상황에 해서 그냥 이런 패스들을 넣는데 이 패스가 은바페한테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선수가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벤치에서는. 자 어제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저희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낭트전에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왼짤라라고 하죠.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날 파리의 컨셉 자체가 바르콜라랑 무아니, 은바페를 이용해서 이 빈약한 수비라인 즉 달리기가 느린 수비라인의 뒷공간을 우리가 한번 타서 이겨보겠다라는 엘리케의 전술과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도 공을 잡고 이날 전술에 맞게 앞에 뛰어나가는 요 볼프 선수 뒷공간에다가 툭 바르콜라 쪽으로 킥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가는 바르콜라한테 앞자리에다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바르콜라가 스피드 싸움에서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자신있게 1대1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패스를 하고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서포트를 해주면서 은바페에게 리턴 패스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쪽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공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툭 치고 들어가는데 치고 들어가기 전에 시야를 먼저 살핍니다. 뒤에 아데에미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빠른 발을 가진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퍼스터치를 앞으로 쭉 함과 동시에 본인이 먼저 어깨를 아데에미 쪽으로 넣어버리면서 완전히 공을 자기 골로 차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깨를 먼저 넣어버리고 상대에게 등을 선점하게 되면은 이 위험 지역에서 넘어지게 되면은 파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끝까지 공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사이드에 있는 은바페한테까지 공을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첫 장면이죠. 요게 이제 파리가 전반전에 정말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장면인데 아쉽게도 이 좁은 공간에서 전반전에 슈팅을 때리지 않아가지고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요건 이제 리카가 스로인을 바르콜라한테 던져주고 이강인이 이 짧은 위치에서 본인이 다시 리시브 볼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이 볼을 받아서 지금도 아데임이랑 붙어있는데 본인이 또 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을 쳐넣고 먼저 어깨를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깨는 먼저 넣었는데 아쉽게도 아데에미가 두 번째는 안 속았어요. 이강인의 어깨를 계속 대주는 게 아니라 아데에미가 이렇게 타운을 그리면서 돌아가서 볼 쪽으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늦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아데에미의 왼쪽 비골 즉 정강이 쪽을 가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강인이 성격을 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지만 최근 강인이의 몇 경기들을 보면은 굳이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상대편 다리를 항상 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 강인이 멋있다 파이터다 라고 하시는데 강인이가 좀 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부상 없이 해야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상대를 강하게 대하는 순간 언젠가는 캐시 같은 선수를 만나게 되면은 요게 자기 발목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업다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데에미. 자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나도 좋았던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미드필더 이강인이 가져가야 되는 득점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측면에서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완전히 측면 사이드 라인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앙에 위치해 있던 이강인 선수가 아데에미보다 또 반발 앞서 있죠. 그래서 앞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이강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무한이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강인이 침투하는 공간에다가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에 슈팅이 걸리면서 공이 조금은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는 저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강인이 이날 보시면은 미드필드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보시면 이런 위치에서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볼들 즉 컵백이 나오는 공을 받아서 이런 위치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서 이제 에메리가 공을 잘 차는 천재형 미드필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패스 타이밍이 한 템포씩 느려서 이
무한이가 업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어도 업사이드 선언이 됐을 상황이기 때문에 에메리의 패스 타이밍도 아쉬웠고 이강인의 오른발 슈팅도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이강인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선수들이 막 운전세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킥이 조금 짧아서 이제 슈크리니아르 발 앞에 떨어지게 되고 슈크리니아르가 바로 골대로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이날 정말 수비를 잘해줬던 쥘레가 골답에서 슈크리니아르의 슈팅을 머리로 박아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인이가 다시 한번 공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강인이 여기서 냅다 오른발로 슈팅을 갈겨버리는데 요거는 이제 새 잡는 슈팅이죠. 지금 공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슈크린이라도 아쉬워하고 지금 얘는 뭐 자기한테 왜 안 줬냐 팔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충분히 슛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슈팅에 대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똥볼을 찼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실드 못 칩니다. 똥볼을 찬 건 사실이고 본인의 주발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슛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음바페가 진짜 축구의 신이 될 수 있는 사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강인이 지금 오른발 슈팅 자세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이 업사이드 라인이 뒤에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은 골대로 침투를 가져가잖아. 그래서 막 케빈 데브라인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슈팅 때린 척 하면서 요렇게 감아가지고 크로스를 가끔 올려줘요. 그 볼들이 이제 홀란드가 들어가면서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음바페가 이날 보면 골문 앞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다.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강인이가 이 좁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받아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강인이의 전매특허 강인 턴이 나와버리죠. 뒤에 수비가 있는데 지금 브란트랑 거의 한 1-2m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기서 강인이가 오른발로 쓱 감아버립니다. 공을. 그러면서 완전히 브란트를 따돌려버리고 이제 전진적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어.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음바페한테 좀 아쉬운 게 이제 이게 미드필더 선수한테 공간이 열리잖아요. 전방이. 그러면은 음바페가 여기서 이강인의 공을 뺏어갈 게 아니라 음바페는 수비 라인을 달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바페가 만약에 침투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훈멜스나 쥘레가 뒤로 물을 수밖에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강인한테 이 공간이 열리게 되고 이강인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한 번씩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장면에서는 우리 음단장이 공을 뺏어가지고 이제 사이드에 있는 콜로무아니한테까지 연결을 해주고 이제 콜로무아니가 크로스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아쉽게도 상대편 태클에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시퀀스마다 보면은 은근히 이강인이 공격적인 좋은 패스를 많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이드에서 이강인한테 공을 패스를 연결해주고 전방에 지금 음바페가 침투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강인이 공 받기 전에 미리 음바페의 위치를 살피고 있잖아. 이거 딱 잡자마자 바로 수루패스 넣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공이 들어오자마자 간결하게 본인이 앞으로 공을 터치해놓고 바로 지금 침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음단장 뒷공간에다가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이 도르트문트 수비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라인도 지금 왼쪽 풀백이랑 훈멜스의 라인이 이렇게 동일 선상이고 얘랑 줄레랑 볼프의 이 선상은 또 대각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전반전에 이 뒷공간을 팔 수 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볼프가 본인이 느리기 때문에 음바페 좀 커버하려고 아래쪽에 쳐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땅볼 패스를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롱볼로 이 한 칸을 넘겨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땅볼 패스가 들어가서 훈멜스의 태클이 들어가게 되고 다행히도 음바페한테까지 공이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바르콜라까지 연결이 됐죠. 그래서 바르콜라가 안으로 쳐놓고 본인이 오른발로 슈팅을 감아 때리는데 아쉽게도 상대편 골대 맞고 나오면서 또 한 번 PSG의 득점 찬스가 날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전반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 위협적인 상황마다 거의 시발점이 다 이강인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비티냐나 에메리 혹은 요런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런 볼들을 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킬패스를 결국 넣는 거는 이강인이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여기서도 음바페를 봐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도 이제 이강인이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2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볼프가 자기가 발이 느리다 보니까
강인이의 가슴팍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볼프한테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에서는 이제 또 이강인의 잔기술이 빛을 발했던 장면이죠. 비티냐가 에메리한테 공을 주고 에메리가 이제 3자 패스로 이강인한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이 나왔을 때 이강인이 원래 논스톱으로 바로 전방에 있는 은바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전상을 보면 은바페를 미리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패스 자체가 너무나도 강하게 순간적으로 리턴 패스가 오다 보니까 이강인이 공을 한번 잡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한 템포 늦춰서 이 왼발 인사이드로 공을 끌어당기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앞에 있는 에메리한테 다시 공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클래스 아닌가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어제 저도 인게임상에서 이걸 보면서 약간 괴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왼발로 이 패스를 주기에는 이 각도 자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상대편 수비수 발에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이 왼발로 각을 만들어서 에메리한테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뒤에 이 공이 또 살아나게 돼서 결국에는 은바페가 콜로 무아니한테까지 패스를 연결시켜 주게 되고 콜로 무아니가 다시 한번 파리에서 좋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쉽게 콜로 무아니가 골키퍼한테 슈팅이 걸리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놓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강인 기점이에요. 이것도 뭐 이게 솔직히 억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강인이 여기서 결국에는 볼을 뺏기지 않고 이 템포를 살려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콜로 무아니까지 공이 연결이 된 거고 콜로 무아니가 골을 못 넣은 거지 이강인이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크게 나쁜 활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됐어요. 후반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왼짤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공을 받기 전에 주변을 먼저 살피면서 은바페가 형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피고 있죠. 그리고 비티니한테 공을 받아서 이강인이 여기서도 롱볼로 은바페를 바라봐주고 이제 은바페가 뒷공간을 뛰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은바페한테 이강인이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하키미한테 쭉 올라오게 되는데 하키미가 여기서 본인이 왼발로 직접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편 블락킹에 걸리게 되고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요 리바운드 볼 싸움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왼발로 사이드 발리 킥을 이강인이 강하게 때립니다. 유효슈팅을 하나 기록하는 순간이었죠.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에 걸리면서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왼발에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걸린 슈팅인데 아쉽게도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아쉬운 거죠. 지금까지 오른발에만 슈팅이 거의 걸렸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동점골의 시작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강인이 지금 이게 동점골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게 뭐 엄청 좋은 패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파리가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강인 발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강인이 뒤에서 이제 바르콜라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공터치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앞에 있는 은바페한테 공을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은바페가 여기서 본인이 드리블을 가져가면서 1대1을 거는 장면이 보여졌고 저는 이날 이 골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은바페가 이 공간 침투하는 바르콜라한테 패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골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바르콜라를 만약에 이렇게 줬다 하면은 여기서 양질의 크로스가 안 올라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은바페가 이제 안 거예요. 본인도 이 경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은바페가 스피드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해결을 하고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쉽게도 크로스가 뒤로 흐르게 되고 이강인의 발끝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뒤를 바라보면서 구원자를 찾고 있을 때 뒤에서 파리의 17살짜리 소년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메리가 나타나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발등으로 그냥 슈팅을 냅다 꽂아버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파리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호하고 있는 우리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에메리가 17살짜리 선수지만 정말 좋은 슈팅을 가져간 장면이 아닐까. 이제 이 장면 이후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랑 교체 아웃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좀 아플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강인이 못한 장면만 잘라왔어요. 리카가 바르콜라한테 공을 주게 되고 바르콜라가 이날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돌려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했던 돌려치기. 돌려치기를 가져가고 이제 이강인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이강인이 물론 이 볼이 좋진 않았어요. 이강인 발 앞에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강인이 이런 볼들은 확실하게 본인이 거머져서 라펠로 피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좀 더 몸을 써서 볼프보다 아니면 브란트보다 앞
앞쪽에 위치해서 등으로 먼저 공을 안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다리로만 공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도 이강인이 바르콜라한테 이제 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브란트의 시야에는 이강인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선수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바르콜라한테 이렇게 움직이는 척을 하면서 본인이 앞쪽 공간을 움직이면서 이 스페이스에서 이런 볼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수비수를 속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받아내고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공들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본인이 앞으로 잡아놓고 앞에 뛰어들어가는 은바페를 본다거나 아니면 콜로무안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이런 위협적인 볼들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다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스로잉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 골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들인데 아쉽게도 이 빠르게 몸을 열지 못했는 게 어제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아쉬운 패스미스긴 해요. 자 보시면은 슈크리니아르가 이강인이 뛰어나오는 이 자리에다가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이게 뒤에 수비가 붙어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잡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논스톱으로 옆에 있는 비티냐한테 패스를 툭 넣어주게 돼요. 근데 이런 볼들은 솔직히 미드필더로서는 미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쉬운 볼인데 이거를 상대편 선수한테 패스를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아 이강인이 이런 건 진짜 아쉽다. 이게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볼도 아니에요. 수비나 경합 상황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서 옆에 있는 비티니한테 공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볼인데 이런 볼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누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이제 이강인이 바르콜라한테 패스를 받기 위해서 앞쪽으로 툭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본인이 공을 잡았어요. 처음에 원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터치 때 공을 이 수비수가 압박에 들어오니까 전진적으로 밀면서 이 압박 공간을 피해 가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들이 두 번째 터치가 길게 되면서 다음 수비수인 브란트한테 공을 또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는 거야.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왜 실수를 했을까라는 그 감정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성이죠.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볼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른발로 공 터치하고 이 볼프가 들어오는 게 자기가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왼발로 그냥 공을 공간에다 툭 쳐놓고 어깨부터 먼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터치가 갑자기 길어져가지고 율리안 브란트한테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 이제 후반전부터는 엘리케가 이강인을 왜 뺐는지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전 나왔다라고 보여요. 일단 첫 번째는 이강인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쳐 보였어요. 이 미드필더를 본 3명의 선수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요 3명의 선수 중에 체력적으로 그냥 밖에서 우리가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어 보이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강인 선수가 본인은 뭐 안 힘들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 게이지가 이강인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도 패스미스가 몇 개가 나옵니다. 이날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빠질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는 어제 제가 후토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이제 더 이상 중앙에서 뭔가 볼 플레이메이킹형 미드필더보다는 좀 더 단단한 미드필더, 힘이 있는 미드필더를 넣으면서 이 빠른 경기 템포 속에서 빠르게 득점을 가져가기 위한 교체를 가져간 거라서 이강인이 빠진 거지 뭐 이강인이 진짜 워스트 플레이어에서 빠졌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본인이 이 볼을 받아가지고 전진으로 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주저하지 않고 현재 지금 은바페가 침투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에다가 이강인이 정확하게 롱볼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은바페가 아쉽게도 이 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잡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볼들은 좀 아쉬워요. 왜 감독들이 이 선수가 지쳤다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혀 압박이 없고 프리한 상황이잖아요. 이 프리한 상황에서 그냥 이런 패스들을 넣는데 이 패스가 은바페한테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선수가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벤치에서는. 근데 여기서 갑분싸로 바르콜라가 또 손을 들고 있어요. 나 왜 안 주냐고. 정신 차려 임마. 널 어떻게 해줘. 제대로 된 돌파도 하나 못하는데. 그리고 본인도 아는 거야. 아 내가 왜 이 패스를 실수했을까. 내가 실수할 패스가 절대 아닌데 내가 왜 이 패스를 실수했을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엘리케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강인을 빼게 된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반전에 이강인이었다면은 절대 패스 미스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툭 찍어가지고 요 공간에다가 막 보내놓으면 되는데 이게 강약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골키퍼한테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본인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미스할까? 나 이거 그냥 솔직히 밥만 먹으면 했던 게 킥이고 축구였는데 나 그냥 지금 당장 운동장 나가서 눈 감고 쳐도 저건 넣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실수할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메가클럽이잖아요. 메가클럽은 이런 실수 하나,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 11명 중에 누구를 빼야 되냐를 봤을 때 이런 실수들이 나와버리면은 페널티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점 효과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못한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안 해도 되는 미스들, 특히나 이런 미스들, 슈크리니한테 공 받아가지고 이 옆에 있는 비티니한테 공 못 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르콜라한테 공 받아가지고 두 번째 터치 미스한 거, 그리고 이런 롱볼 패스 실수한 거, 요런 것들이 아마도 누적이 되면서 엘리케가 교체를 하는데 좀 더 결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잘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잘한 건 아니란 말이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그만큼 높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기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강인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강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데에서 아쉬운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